자, 앙시안 레짐의 특권 계급을 이제 볼게요. 자, 프랑스 혁명 전형적인 시민혁명 그 깊은 원인은 그 앙시안 레짐, 즉 혁명제도의 구제도의 모순이 있다. 구제도의 모순 안에서는 과거 유린 신분제가 아직도 남아 있었으며, 그 당시 제1신분과 성직자 제2신분은 기존 특권 계급이었다. 그래서 성직자의 어떤 특권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성직자들은 총 인구의 2,700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2,700만 중에 10만밖에 안 됐는데, 뭐 성직자와 특수한 법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면세 특권 대신에 정기적인 자발적인 복리권을 구강에 바쳤고, 뭐 각종 특권도 있었고, 10분의 1세를 가지고 있었고, 영주부터 봉건지대를 받는 한편 모든 농산물의 10분의 1을 징세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성직자 안에서 또 고위 성직자와 사위 성직자도 있어요. 그래서 고위 성직자들은 되게 집안이 좋아요. 귀족 출신인데, 하위 성직자들은 상당수의 대다수 성직자들은 평민 출신들이야. 그래서 나중에 성직자 신분 중에 1신분 안에서 3신분에 많이 뭐냐면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뭐냐면 그들하고 거의 계급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요. 그럼요. 자, 2신분인데 2신분은 귀족이 한 40만 정도 되고 전국의 5분의 1 정도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접세인 타이유와 도로 부역 같은 면제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칼을 찬다든지 하는 형식적 명예 특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8세기 때는 프랑스 귀족이 두 종류가 있었죠. 혈통에 따라서 일어난 그 창건 귀족들과 또 부유한 그 부르주아 출신들이 고등본직 같은 이런 직을 사서 등장한 법복 귀족, 이두 가지 귀족이 있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 귀족된 18세기 후반부터 장원의 소유자인 영주들은 지대를 비롯한 각종 공람을 올리고 철저히 징수했을 뿐 아니라 이미 소멸될 것까지 찾아서 새로 징수했다. 그 대표적인 게 생산물 지대, 이런 것들이죠. 이걸 또 봉건제 반동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신분과 2신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신분들은 다 3신분이에요. 그래서 전 인구의 96%인데, 여기는 가장 부유한 부유자부터 거진들까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유주한인데, 이들은 법률가, 의사, 문필가 등등, 또 금융업, 사업, 상공업, 여기 이들 종사를 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귀족 계급 하위에 있으면서도 나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에 배제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길드의 잔조원 등 봉건제 잔조부터 뭔가 자본주의 발달 저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세력들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쭉 뭐냐면 뭐 시민계급 밑에 있고 뿌띠부르주아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쭉 보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농민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마지막 달래 두 번째에 보면 18세기 때 농민들은 동료 농민들과 달리 일찍 농노신분부터 해방돼서 자유로웠으며, 영국 농민은 농업 노동자의 전락함과 달리 그 대다수가 토지 소유자야. 근데 여기 주의하게 토지 소유자도 대토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대개 보면 소규모 토지 소유자야. 그러니까 자작농이긴 하는데 문제는 상당수가 좀 영세농이에요. 영세농. 예, 고만고만해 그냥. 자, 그냥 농촌사회 반드시 동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 부유한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 토지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등등등.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대개 보면 소규모 토지 소유자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 그 관련된 내용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농민들의 부담 내용이 쭉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단 18세기 급격한 인구 증가와 분할 상속제는 농민들의 영세를 더욱 박차를 했고, 농민들은 교회 10분의 1세를 바치고요. 그다음 집접세, 간접세, 특히 이제 염세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재정적 비중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도로 부역 같은 부담, 그 다음에 생산물 지대 같은 실질 봉건적 공로도 영주에게 바쳤다. 자, 이런 내용들 여러 가지 부담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상당수 소농과 영세는 더 많은 토지를 갈망했고, 그다음 대농경영이나 농업자본주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귀족계급에 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접적 원인을 볼게요. 직접적 원인은 재정위기인데요.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자, 프랑스의 깊은 원인은 앙시안 레짐 모순은 있었지만 직접적 원인은 왕실의 재정위기였다.
자, 이를 이용해서 절대 왕조의 최초의 타격을 가한 것은 귀족 계급이었다. 왕실 재정은 이미 루이 14세부터 어려운 상황에 빠졌고, 루이 14세 때는 왜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까요? 왕조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전비로서. 예. 그리고 루이 15세 때도 개선되지 않았다. 루이 15세 때는 좀 이게 알려지지 않는 왕이지만, 이 7년 전쟁 아시죠? 오스터 왕위 계승 전쟁 7년 전쟁 때, 루이 15세 때 프랑스가 참여한 거야.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루이 15세의 그 예첩이었어요. 뽕파르트 부인이라고. 유명했죠. 예첩이 거의 정치를 주도를 했어요. 하여튼, 그리고 루이 16세가 이제 즉위 초에 이런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16급 중농주인 티노고를 모셔다가 정치를 했는데, 재무장관 임명했는데, 티노고의 개혁안은 온건하지만 면세특권을 침해했고, 누구의 면세특권을 침해한 거야? 귀족들이나 성직자의 면세특권을 침해했고, 궁중경비에 삭감이 포함됐기 때문에 귀족과 왕비의 반대 공착하여 실패했다. 그 다음에 티르고에 의해서 이제 스위스 출신의 은행가인 네케르가 이제 즉위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이 독립전쟁에 참여했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그것이 국가재정의 결정적인 위기로 이제 몰아넣게 되고, 네케르 뒤에서 이제 재무장관이 된 사람이 크롬론이라는 사람이야. 자, 이 사람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재정 위기를 타개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다양한 다방면에 걸쳐서 그 개혁을 마련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앙시앙 레짐에서 모든 국민들이 고루에게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걸알수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크로노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모든 토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층에 상관없이 뭐냐면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것들을 냈죠. 이걸 보조지세라고 하죠. 보조지세. 그래서 모든 토지 소유자금, 신분의 차별이나 면세 특권 없이 일률적 환물 납부하는 그런 보조지세를 부과를 했다. 자, 근데 이런 개혁안들이 당연히 고등법원을 중심으로 반대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때 이제 카로노는 비교적 좀 명망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귀족 계급들 중심으로 명사회를 소집을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명사회를 소집해서 거기다 뭘 부과하기 위해서, 세금을 좀더 부과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의도를 이제 파악한 그 귀족 계급들이 반대를 했죠. 무슨 명사회냐? 차라리 이참에 뭘 하자? 3부회를 개최하자. 3부회 개최를 요구해요. 그래서 이제 범법기준 부동봉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당시 3부회를 개최를 하고다 했고, 왜냐면 그들의 논리는 예전부터 세금 부과는 신분제에 의해서 했다. 그러니까 신분제가 3부회잖아요. 거기에서 해야지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그 의도를 이제 보면, 그들의 속셈은 왕실의 재정 위기를 이용해서 과거 상실했던 정치 권력을 회복하고 절대 왕권을 제약하는 귀족 정치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서 여긴 없지만 누구한테 세금을 떠넘기려고, 그 밑에 있었던 부르주아들 상계급의 30부에 떠넘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파산에 직면한 루이 16세는 1788년 여름에 사표를 던지는 기분으로 다음에 5월 1614년 이래 소집되지 않았던 3부에서 소집할 것을 선포하고, 이때부터 이제 귀족이 혁명을 시작했고 평민이 이를 성취했다는 샹뚜 뿌리앙의 말처럼 귀족의 반항은 시민혁명을 열었다. 자, 3부에서 볼게요. 3부의 소집이 이제 전해지니까 전국의 벽촌의 농민들이 이르기까지 희망과 기대에 부풀렸고요.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이 당시 이제 그 생활을 보면 일단 인플레이션이 심했어요. 물가도 높았고, 예, 물가도 높았고, 이제 지대도 올라가고, 임금은 그에 비해서 상승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1786년에 또 영국과 프랑스가 통상 협정을 맺게 돼. 그래서 이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었죠. 그래서 섬유 제품과 금속 제품들이 프랑스 시장에 침투하고요. 실업자가 상승되고, 농촌에서는 농사가 풍작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위기로 해서 파리와 농촌에서는 작은 소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3부에는 대개 보면 이제 그 투표 방식이 2단계, 3단계 간접선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거인단 뽑고 선거인단 안에서 이제 대표를 뽑고 이런 식의 선거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선거 단계마다 그 선거구민들의 요구 상황을 진정서를 작성하죠. 진정서는 원래만 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왕이나 관리대 그 중앙정부에 올리는 민원. 지금도 우리 보면 교육청에 민원 많이 넣잖아. 지금도 뭐 게시판 보니까 지가 일사까지 사고 티오 좀 늘리려고 민원 많이 넣고 있는데, 자, 이 과정을 통해 앙시안 내진의 모순이 100일 안에 드러났다. 최종 단계에서 대표 선출은 공개적이기 때문에 말주변이 좋은 법률가들이 평민 대표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2신분 소수지만 자유주의적 기족 대표가 있었고, 1신분은 하위 서직자와 대표 3분의 1을 차지했기 때문에 3신분은 귀족과 성직자 중 많은 동조자를 얻었다. 그래서 그 당시 귀족 1계급 안에서도 2계급 안에서도 여기가 1계급이죠. 계급 자기 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귀족 계급 안에서도 프랑스 혁명이나 아니 그 앞에 있었던 그 미국의 그 동유혁명이나 계몽사상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뭐냐면 참여한 사람들 있죠. 3계급 쪽에 뭐 라파엘이나 밀라보 당통 뭐 등등 그런 사람도 있고, 성직자 대표들은 이제 그중에 하위직 관료들이 많았어요. 하위직 그 성직자들은 그 주로 이제 3계급에 30분에 참여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논의가 됐던 것 중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 논의가 됐던 두 가지야. 한 번은 신분별 투표를 할 것이냐? 아까 말했지만 인원을 늘려달라, 30분 인원을. 그래서 요건 안 들어주고 요건 들어준다고 했죠? 예. 그래서 그게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이제 뭐도 있었냐면, 아까 침에 이 선거하는 과정에서 CAS라는 사람이 있어요. CAS가 앞에서 읽었던 제3신문은 무엇인가라는 그 선거 팜플렛을 이제 배포를 해요. 그것이 나중에 큰 영향을 주고, 이때 이제 무슨 의회 명칭이 나왔죠? 국민의회 명칭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관련했다면 각 신분은 약 300명의 대표가 구성됐으며 신분별 투표를 하게 되었다. 이는 3신분에 불리한 거다. 그여 3신분은 그들의 대표 수를 배로 증가한 것과 신분별 투표가 아니라 머리수 투표를 요구했다. 절대 왕정은 귀족들의 개혁안에 대해서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제3신분의 대표를 600명 내외에 동의했으며 포기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다. 이거 아까 신분별 투표할 것인가 머리수 대로 할 것인가 이거는 결정하지 못했죠. 자, 1789년 5월 베르샤에 이제 소집된 3부에는 제3신분의 어떤 머릿수 표를 요구하면서 6월 17일 신분별 회의를 지향하고 국민의회에 선포를 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두 신분 대표도 합류를 권고했다. 물론 그 아까의 귀족 대표와 성직자 대표도 일부 이제 뭐냐면 들어가요. 그래서 귀족 대표는 거의 대부분 안 들어갔는데 아까 일부는 이제 들어갔고, 성직자 대표 중에 상당수는 또 뭐냐면 그 하층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호응을 했고요. 그래서 6월 20일 평민 대표들은 그들은 회의 장소에 수의하는 이유가 폐쇄되자 실내 정부장에 모여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해산되지 않는 걸 선언했다. 자, 이걸 테스트 코트에 선언 타협이라고 하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모의고사나 이런 데 많이 냈는데, 요게 이제 어딨냐면 그 살얼음 설양설이라는 책 있어요. 여기 보면 사료집이더라고요. 예, 약간 내용도 있고 사료집인데, 이게 이제 1권, 2권, 4권 정도 나왔어. 그래서 그 3권하고 5권, 6권인가? 그 정도는 아직 새건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사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많이 사료를 이제 빼오는데, 한번 이제 거기 있는 사료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국왕 의의도 하는 수 없이 6월 27일 날 귀족과 남은 성직자 대표에게 국민의회를 참가할 것을 지시했다. 그 결과 3부에는 사라지고 그 새로운 헌법 제정에 맹세한 평민대표를 중심한 국민의회가 그 뒷자리에 들어섰다. 그러나 국왕과 귀족을 진심으로 양보하거나 새로운 프랑스의 창조에 협력했던 건 아니다. 그 누이는 베르샤의 군대를 직결하고, 자, 이 소식을 들은 파리 시민들은 긴장하였다. 자, 무력 탄압으로 국민의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3부의 평민 대표들이 선출한 파리의 선거인단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요. 밑으로부터 좀 등장하기 시작해요. 시행령을 접수하고, 그 다음 민병대를 이제 조직하죠. 민병대는 후에 이제 국민방위군의 모태가 되고, 그래서 무장하기 위해서 무기와 탄약을 쳤던 일부 민중은 7월 14일 바시유 감옥을 습격하게 되죠.
요게 이제 계기로 공식적으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요새였는데 정치범을 수감한 감옥으로 사용했던 바스티유가 민중의 눈에는 압제와 전제의 상징으로 보였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거기 감옥 내에는 일반 범죄자들하고 정신 이상자 이런 것도 있지 정치범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하여튼 거기도 무기와 탄약도 별로 없었고 그렇지만 이제 발사명은 그 후대의 어떤 상징적 의미가 크죠. 그거는 혁명에 민중과 폭력이 개입됐다는 동시에 민중의 청승리도 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국민의 설치나 이런 것들 3부에는 위로부터의 흐름이야. 근데 이런 것들은 프랑스 혁명의 밑으로부터 민중혁명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민중혁명은 뒤에 이제 8월 혁명과 8월 봉기와 그 다음에 국민공회 이렇게 연결되죠. 자, 봉건제 폐지와 인권선언을 볼게요. 자, 바스티유의 습격은 전국을 혁명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지방도시 등은 파리를 모방해서 종래 행정기구 대신에 시민기구를 중심한 지방자치위원회와 민병대를 이제 조직을 하고요. 농촌에서는 곳곳에 폭동이 일어났다. 당시 귀족들이 혁명을 저지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으며 그 앞잡이로 외국 군대와 비적을 이용하는 등 풍문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농민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를 죽일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믿음이 이제 확산되니까 이걸 대공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죽기 전에 우리가 한번 싸우자. 호미, 갈기 등 무기를 쓸만한 것을 자의적으로 강구했다. 참고로 호미는 여기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호미는 우리만 있는 농기구예요. 거기에 왜 적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호미는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수상한 자가 나타나거나 혹은 기다리는 비적들이 출현되지 않자 공포성 극도로 긴장돼 있던 농민들 인근 귀족이나 성 영주의 정택을 습격하고 불을 지르고 봉건적 권리가 적힌 문서를 찾아 이를 불사졌다. 자 이때 봉건적 권리라는 건 뭐냐 하면 누구누구는 농노, 누구누구의 장원, 이런 식의 이제 있어. 근데 실제적으로 이 문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왜 없겠어요? 실제적인 농노와 그 장원들은 없어. 다만, 뭐만 남아있죠? 봉건적인 잔재들만 남아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고, 다만 뭐, 생산물질에 누가 거둘 것인가. 그런 이제 문서들은 이제 좀 의미가 있겠죠? 자, 이러한 농민 폭동의 소식이 전해지자 파리 국민의회 또한 당혹했어요. 왜? 이들 또한 봉건적 권리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무슨 권리가 있었죠? 그 당시에 생산물 지대라는 게 있었죠. 사고 팔수 있는 대상이 따라서 농민들의 행동은 뭐에 대한 침해로 생각했죠? 재산권에 대한 위협으로 느꼈었어요. 그러나 농민의 지지 없이는 혁명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8월 4일부터 다음 날까지 새벽까지 계속된 역사적 회의에서 지방의 도시 그리고 귀족 대표들 저마다 고위의 특권들을 조국의 제단을 바치고 국민의회는 장황하게 봉건제를 폐지한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의례적인 어떤 그 의식이나 아니면 뭐 농노 뭐 이런 것들 이미 없어진 그런 것들 폐지 공짜로 폐지한 거고 실제는 뭐죠? 실제는 봉건적 권리 같은 생산물 지대들은 그 대사기 유상 폐지로 결정된 거죠. 앞부분은 그냥 아예 있으나 마나한 거야. 예, 사문화됐구나. 자, 혁명이 이와 같이 전국에 확산되자, 되고 크게 진전되자, 국민의회는 혁명의 원리와 이념을 청명할 필요를 느끼게 됐다. 그리고 8월 26일 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권 선언이 공포하고, 그래서 인권 선언에서 그 내용이 있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인권 선언의 위에는 자유란, 타인을 해치지 않는 것에서 무엇이든 할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유의 한계는 오직 법으로만 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자유는 구체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사상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포함됐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길드와 같은 규제도의 특권을 단계적 단체의 해체가 진행되고 클럽 같은 정치적 질서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석한다. 자, 그 이유가 있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않는 것, 명시화되지 않는 것은 길드와 같은 구제도의 특권적 단계가 해체된 진행되고 클럽과 정치적 결사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된다. 이건 뭘까요? 굳이 이렇게 명시하지 않아도 뭐냐면 이미 그게 진행되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등이라는 것은 앞에서 권리의 평등, 법 앞에 평등이죠. 그리고 세금은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넘어가질랐는데 잠깐만요.
자, 평등, 기본적인 권리의 평등, 만인의 평등, 그리고 세금 평등, 부담의 평등을 해석했고, 재산의 평등을 뜻하지 않는다. 재산권은 신성 불가침한 권리며, 법으로 정한 공익에 위한 경우가 아니면 박탈될 수 없다. 이거는 뭘, 바탕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유산계급들 입장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봉건적 권리를, 보호하기는 조치죠. 내 사유재산 건드리지 마라. 자, 그 다음 6조는, 덕과 재능 이외에는 아무 구별 없이 공직은 만인에 개방되어 규정했다. 그리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자연권의 보존에 있음을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 제3조는 모든 주권의 권리는 본질적 국민에 속한다. 국민 주권의 원리를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법은 일반이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서 법의 형성을 참여할 권리가 가지고 있고, 공권력은 만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된다. 쭉 내용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상 같은 전문 17조 된 인권선언은 빠진 것도 있고, 내용이 배열이나 경주의 차별이 있어 완전하다고 할수 없다. 그건 인권선언을 작성한 사람들이 스스로 뼈저리게 체험한 그 앙시안내즘의 모순과 부조의 타파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권선언서는 제1차적으로 앙시안내즘의 사망 증명서이다. 그러나 인권선언 기준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 세계에 지향할 이념 또한 제시였다. 자, 한편 국왕 누이는 이러한 혁명적 진전을, 혁명의 진전을 이해하고 하지 않았고, 소극적인 저항을 계속했다. 소극적 저항이 뭐냐면, 인권선서 같은 것들은 이제 제가 안 했어요. 예, 좀 버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위원회에서 혁명을 주도한 예고편에 분열이 생기고, 그 다음에 파리에는 운변가와 신문기자가 민중을 송동하고, 풍자고 식량이 부족하고, 물가가 오르고, 실업자가 증가되게 돼요. 이때 이제 아까쯤에 무슨 것도 있죠? 10월 폭등인데, 이거, 이 사람이 좀 약간 보수적이야. 예. 10월 폭등이 아니라 10월 봉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지 10월 봉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10월 5일날, 약 6천명 내지 7천명으로 추정되는 서민측 여인네들이 빵을 요구하고 배수자를 행진하고, 이에 2만 명에 달하는 국민 방위병과 민중들이 따라갔죠. 그 국민 방위병은 나중에 이제 그 전에 민병대들 있잖아요. 이 민병대들이 이제 국민 방위병들 얘기인데, 바뀌었는데. 자, 이들의 압력을 못 이겨 루이 16세는 국민의회와 더불어 파리의 거처를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왕과 그 일족은 파리를 때리고 오는 도중에 여인들과 민중들은 빵집 주인과 그 마누라 빵집 아들로 데리고 오는 길이라고 외쳤다. 자, 이제 국왕은 파리 시민의 감시 아래, 그 국민의회는 파리 시민 보호 아래 놓이게 됐다. 자, 그리고 예고편의 온건파들은 귀족 계급과 더불어 결정적 패배라고 하고 망명되기 줄을 이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앙시안내이지 폐후 위에 새로운 프랑스의 건설을 위해서 국민의회는 그 당면한 현실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문제가 재정 문제였다. 혁명의 혼란 속에 평등한 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과한 세금이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궁여지 채로 국민의회는 교회 재산을 몰수하려고요. 그리고 이를 담보로서 뭘 발급했냐면 아시나 지폐를 발행했어요. 예, 아시나. 교회 재산을 매각했다. 아시나는 처음에는 그 이자 후 국채, 그러니까 이자가 주어진 국채였으나, 그것이 나중에 지폐로 통용되고, 발행고가 증가되면서 그 가치가 하락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어떤 경제 위기가 되고요. 요인이 되고, 교회 재산의 매각은 세분화되지 않고 큰 덩어리로 경매에 붙인 결과, 그 당시 농업기업과 부르주아, 그 다음 부유한 자영업들이 그 대부분, 구입했고, 빈농가 토지 없는 농민들은 아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 부유한 장흥공과 그 당시 뭐 부르주아 농업기업가 이들이 구입했고, 빈농가 토지 없는 농민들은 나중에 국민공예 때 분할을 또 받아요. 그러면서 점차 이제 농민들이 어떻게 될까요? 보수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국민의회는 중세 이래 길드를 폐지하고요, 내륙관세 통행세를 없애는 등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추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샤프예법, 요거 애호 두시겠죠? 그래서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금지시키죠. 자, 교회 재산의 몰수와 매각으로 교회의 성직자 조직의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했고요. 국민은행에 의회는 소원을 해체하고, 그다음 성직자 민사기본법, 요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성직자들은 선출제도예요, 선출제. 선출제하고 국가가 봉급을 지급하게 됐다. 그리고 노마구랑이 이를 반대하니까 국민회는 모든 성직자들에 대해서 기본법을 지지한다는 선서를 내요. 국가에 충성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선서한 성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선서하지 않은 성직자도 있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 국민의회는 지방행정제도와 사법제도 같이 개혁을 하죠. 그래서 국민의회는 무질서한 지방행정제도를 개혁할 전국을 거의 비슷한 넓이에 83개 도 이렇게 이제 나누고 지구도 나누고 도를 다시 군으로 그 다음에 시읍면 자치제로 이렇게 나눴다. 그래서 앙시안 내지는 고등법을 폐지하고요. 새로운 지방행정구역에 부합한 통일적인 법원 체계를 만들었고 법관은 선출제됐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건 좀 틀리죠. 지금 법관 선출제가 아니라 뭐야 이거는? 임명제 그 시험 봐갖고 들어가잖아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국민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새로운 헌법 제정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헌법에 관한 논의는 이미 1789년 여름부터 진행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가결된 건 1791년 9월 3일이었다. 이거 이제 92년 헌법이라고 했죠. 92년 헌법은 주요 내용이 뭐냐면 단원제와 입헌군주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입각해서 이제 헌법을 이제 나누는데 선거 형태는 여기 능동적 시민하고 수동적 시민을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능동적 시민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수동적 시민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고 얘네들만 투표권을 줘요. 투표권. 그리고 이런 거. 그래서 시민은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으로 구분하고 참정권은 오직 능동적 시민에게만 부여해줬다. 능동적 시민은 3일간 노동임금에 해당하는 집중세 납부자로서 400만 정도고 이들이 이제 1차 선거회의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또 이들은 이제 시의 관료와 입법위의 선거를 또는 선거인들도 이렇게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위에 이제 다단계로 10일간에 해당한 납세 절도 내고 거기 또 여기에서 또 선거를 하고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뽑을 때 각각의 단계마다 재산 규정을 달리 두는 거야. 그래서 3단계를 거쳐가고 뭐냐면 선발하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1단계에서 2단계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입법위원 단계. 입법위원 단계. 그래서 단계마다 재산 자격을 달리뒀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듯 위의 선거는 간접 선거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치체제의 재산 자격으로 인해 첫째 유상계급의 지배체제였다. 과연 이러한 소부르주아 지배체제가 아무 탈 없이 지속된 건 의문이었고, 루이 16세의 수소,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이들 저지는데 1792년 6월에, 왕비와 함께 도망갔죠. 그런데 바나나에서 이제 잡혀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 사건은 국악에 대한 실내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7월 17일날, 약 6천명의 시위군중들이 연병장에 모여 왕위의 퇴위를 요구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국민망위군 사령관이었던 나팔루가 이들에게 발표하여 해산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독립전쟁에 참가하고 프랑스의 워싱턴 국권 자유기족이었던 나파리의 정치적 생명은 이렇게 끝났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그 당시에 또 자코뱅 클럽이 있자 정치 클럽이 분열이 일어났는데 89년 10월 폭동으로 온건파가 탈락한 후에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민주주의 표방하는 예국파 위원들이 현우회를 조직을 하고 도미니스크파에 속하는 자코뱅 수도원의 회합을 갖고 자코뱅 클럽으로 불려졌다. 이들은 애국적 시민들을 포섭하고 지방 도시까지 조직을 확대시켰다. 국왕의 어떤 도망 사건 이후에 자코뱅 클럽 내에서 로벤스피더 같은 영향을 받은 공화주의자가 우세하니까 자유주의 귀족과 상층 부르주아 중심으로 입헌군주제를 옹호하는 자코뱅 클럽에 따라서 페이안 클럽을 만들게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표에서 저번에 아까 보여준 것처럼 자코뱅 클럽, 뭐 페이안 클럽 이렇게 나눠지고 자코뱅 안에서도 온건파, 브리스토파하고 또 이제 가교파가 나눠지고 나중에 또 이제 자코뱅 가교파가 남아있고 브리스토파가 나와서 지동동파를 결성하죠. 이렇게 자코뱅파가 분화되어 나가기 시작해요. 자, 1791년 10월 새로운 헌법에 의거해서 선출된 입법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래서 이제 개회되었다. 로벤스피에 재연된 위원회 제외됐기 때문에 새로 이제 선출된 위원들은 다 신인이었다. 1740여 개의 녀석 중에 회의학파, 아까 이제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파들이 268을 이제 차지했고요.
가격파 자코뱅파가 그 당시 130석이었다. 나머지 340석은 정견이 없는 중간파로서 회의장의 아래쪽에 차지했고, 이를 평원파라고 하죠. 그다음 공화주의를 지지한 좌파는 소수였고, 그다음 그 중에 지도동 중심에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지도동파라고 하는 분파인 브리스를 중심의 중간파가 포섭되어 입법 위에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러니까 온건파하고 중간파가 이제 뭐냐면 연합해서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브리스는 입법 위에 초기부터 이념적 혁명정책, 자유의 십자군을 주장하였다. 혁명정쟁은 마리 왕따 때의 친정인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절대주의 체제의 철퇴에 가했고, 아울러 프랑스 국내 왕실 귀족들의 반혁명 음모를 드러낸 것으로 브리스의 주장이었다. 1793년 3월에 내각에 조직한 브리스파는 4월 20일 날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냈고,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 편을 가담했다. 자, 23년간 계속된 대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프랑스, 이걸 이제 그 혁명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자, 프랑스는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혁명으로 가장 군의 기강은 문란해지고 장교의 절반 이상이 망명 갔다. 왜 망명 갔을까요? 그 당시 장교는 상당수가 뭐예요? 귀족 출신이에요. 예. 그러므로 이제 개전과 더불어 프랑스군이 패전을 거듭한 건 당연한. 초창기 때는 그 짬밥이 없어. 군대만, 예. 군대 경험이 없어. 전투 경험이, 실전 경험이. 근데 나중에 실전 경험이 쌓이면서 어떻게 돼요? 프랑스군은, 뭐냐면 강해지죠. 그리고 원래 징집병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싸움을 잘 못해요. 원래 싸움을 해봤어야 하는 거지. 근데 싸움이라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 늘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징집병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징병제 제도가 이제 상당히 훌륭하다는 걸 인식하게 돼요. 야.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의용군을 조직했다. 예, 의용군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뭐냐면 조직된 군대, 물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강제 끌려다닌 것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들 대부분은 뭐냐 징집해 갖고 거의 뭐냐면 징집이나 아니면 자발적이든 이렇게 해갖고 들어왔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런 식의 군대가 지금은 아주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특이한 거예요. 전혀 없었던 군대. 근데 이런 군대들을 이제 끌고 가고 처음에 싸우려고 하니까 유럽 군주들은 다 비웃었죠. 저런 어떻게 총구석이 있는 애들을 와서 싸우냐. 근데 막상 싸우다 보니까 상당히 잘 싸우거든. 돈도 별로 안 들어. 가성비가 최고야. 그러니까 나중에 나폴레옹 군대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하고 하니까 이제 유럽 군주들은 어떤 느끼냐. 징병제가 괜찮다 하면서 이제 종전에 용병제나 이런 것들은 없애고 상비군도 이제 직업군제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필요해서 이제 국민들, 성인 남자들 징병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자, 하여튼. 그래서 6월 20일 날 파리의 민중이 왕을 거쳐한 티토리 궁을 습격했고 파리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입법위에는 조국의 위기에 처했음을 선언하고, 그 당시 이에 호응해서 지방 의용군이 속속 파리에 모여들었다. 그 마르샤유 출신의 의용군들은 파리에 들어오자 그 루제드리의 대위가 작곡한 날강 수비대 노래라고 심청이 불렀는데, 이게 뭐냐면 라마르샤유시죠. 예. 예. 이 군가가 오늘날 말하는 프랑스 국가가 된 거야. 프랑스 국가. 군가가 국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막 가는 프랑스 외에도 중국의 국가 있죠? 원래도 이거 그 의용군들이 불렸던 그 군가잖아요. 자, 하여튼 7월에 프로이센에 사령관이 있던 블라우 스파이크 공은 파리 시민에 대해서 매우 위협적인 선을 반포했는데, 이는 오히려 파리 시민의 혁명열을 고조시키고 파리의 각 지구 대표들의 합법적인 시행령 기구 대신에 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각 지구의 민중과 의용군들이 왕국을 습격하고 방어하고, 그 다음에 스위스 출신의 친위대. 이 스위스 출신의 친위대는 주로 누굴까요? 스위스 하면 뭘로 유명하죠? 용병. 용병들 끝까지 지켰어. 그래서 그 여담이죠. 스위스 용병들이 지금도 잘 팔려요. 그래서 저기 바틴칸이나 그런 데 시킨다 스위스 용병들이잖아. 신뢰가 있기 때문에, 신의가 있기 때문에. 자, 하여튼 입회 후에는 왕권을 정지시키고 왕족을 감금하고 세종헌법을 제정하고 군민 공예의 소집을 결정했다. 그래갖고 부유한 부르주아 지배가 무너지고 수공업자들, 그다음 소생산자들을 중심으로 한 쌍키트, 아까 했지만 이런 계층이 혁명적 어떤 분위기가 도래됐고요. 자, 왕권의 결정타격을 한 것은 아까 언급했던 그
가격파들이 주도했던 민중봉기죠. 이걸 판월봉기라고 하죠. 배후에는 그 알렌자 같은 가격파들이 존재했다. 그 당시 이제 아시나 가격파의 선동도 있었고 그 아시나 집회 급격한 허가, 식량 부족이나 경제적 위기가 있었다. 8월 하순에 전선의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자 8월 봉기에 흥분해 있던 파리 민중은 9월 초순에 감옥에 돌아다니며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결 재판을 통해서 대규모 1200명이 이제 죽었죠. 그걸 9월 학살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았다고 했죠. 예. 뭐 반응만 군자도 있지만 상당히 뭐 혁명을 위하다가 이제 뭐냐면 잠시 오해를 받아서 잡혀간 사람도 있고 일반 민중들도 있고 잡범들도 있는데 다 죽었어. 그래갖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 그래서 9월 학살은 공포정치의 어떤 뚜렷한 조짐이었다. 자, 국민공회가 첫 모임을 가진 1792년 9월 20일 날 기념할 날이다. 이날 프랑스 시민병들은 잘 훈련된 프로이센군을 어디에서 발미에서 뜻깊은 승리를 거두었다. 다음 날 이제 국민공회 왕정을 정식으로 폐지하고 9월 22일 날 공화정 1년의 첫날 선포했다. 그 국민공회 세력 공포는 750석 중에 평화파 그 다음에 이게 많았고요. 평화파는 약간 온건하고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에요. 그 공회를 주도한 진호등파와 자코펜파는 진호등파가 약간 많았으나 거의 비슷한 의석을 가지고 팽배하게 맞서게 되었다. 다같이 공화주의였지만 진호등파는 부유한 부르주아 중심을 대변하고 있었고요. 연방주의, 지방분권과 경제적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었고 전쟁을 시작해놓고 이를 수행한 가감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높은 곳에 찾아온 산업파. 산업파들은 자코뱅 중에서 좀 약간 극단파, 좀 약간 가격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산업파라고 불려지는 자코뱅 위원들은 부르주아 출신이었지만, 좀 지위가 낮은 중소 부르주아 출신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불려지는 자코뱅 위원들은 부르주아 출신이었지만 소시민층과 민중계 세력 기반을 삼고 파리를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을 주장하며 그 민중의 복지와 전쟁 수행에 있어서 통제 경제도 불사하겠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격을 달리는 두 정파의 중요한 대결의 기회는 연말에 행해진 루이 16세 재판이었고요. 지도동파는 뭐냐면 설마 이 사람은 잘못은 있지만 그냥 왕권을 폐지했으면 됐지 죽일 필요가 있겠냐. 근데 이에 반해서 자코뱅들은 뭐냐면 죽이자 이렇게 한 거죠. 결론은 뭐죠? 근소한 표차로 사형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루이 16세는 단두대에 이제 처형됐죠. 이때 새롭게 만들어진 고통 없이 죽이는 단두대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처형됐다. 요즘에 하도 사형제에 불안한 논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단두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하는. 예. 자, 그래도 이제 국왕의 처형은 대내적인 충격을 줘요. 특히 유럽 군주들에게 큰 충격을 주죠. 그래서 좀 자극을 시켜. 그래갖고 대불 동맹이 형성이 되는 배경이 돼요. 제 생각에는 굳이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어. 그냥 추방을 시키거나 그러면 할 텐데 쓸데없이 그게 죽여가지고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자, 그래서 국민공회는 이제 각국 유럽 군주제 국가들 다 적어 돌려놓으니까 이제 싸워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 국민공의 먼저 전력을 이제 정비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와 교전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한편 아시나 화폐가 액면 가격 50% 떨어지고 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생필품 품귀 현상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알렌자라는 이제 가격파들은 이 사람은 자코뱅 그 파들 그 중동 가격파도 더 심해요. 이 사람들은 더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 가격파가 중동하고 진동동과 자코뱅의 대립이 격화되어 나갔다. 국민공회는 대의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30만의 징집을 결정했으나 이를 계기로 보수적인 반댕 지역에서 반혁명 반란이 일어났고 진동 중심의 지방에서는 불우한 기세가 퍼지고 있다. 불이소지 같은 대죠. 그래서 국민공회는 이러한 지방의 불우한 기세를 진압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순찰위원을 지방에 파견하고 혁명재판소 공안위원회 그 다음에 보안위원회 자 거기를 이제 설치하죠. 혁명재판 공안위원회 그 다음에 보안위원회는 그 국민공회의 3대 기관
기간이고, 그 당시 또뭐 공포정치를 이끌었던 기간 중에 하나야. 예. 자, 한편 전서의 패전을 거듭했던 디모네 장군은 4월에 적군에게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되어 지도동파가 큰 타격을 받았고, 이런 과정에서 물가구와 식량 부족에 허덕였던 파리의 민중들은 가격파의 자코뱅 선동을 받고, 그 다음에 국민공회를 습격해서 국민공회에 앉았던 지도동파를 다 수총을 시켰죠. 자, 지도동파의 수총으로 이제 국민공회의 이제 주도권을 잡은 사업파는 만명 기준의 토지를 그 빈농들과 취득할 수 있도록 분할 매각을 해요. 그 예전에는 이제 누구한테만 나눠줬어요? 주로 부유한 농민들에게만 나눠줬죠. 근데 빈농들도 이제 망명귀족들 토지를 뺏어서 이제 받게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공유지를 농민들 사이에 이제 평등하게 분할하는 법을 만든 도시에, 그 다음에 이제 보존 봉고적 공납을 무상으로 폐지하면서 농민층의 건국에 황물대유를 결합시켰다. 한편 국민공회는 6월 24일 날 로베스피에르 주장을 강하게 반영한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데, 자코뱅 헌법을 만든 93년 헌법이죠. 그래서 종전의 재산의 차에 따라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의 구별을 없애고 모든 보통선거를 규정한 철저한 민주주의 헌법이다. 자, 사회의 목적은 공공의 행복을 선언하고, 여기 어디 선언한 거야? 이거는 1793년 헌법에서, 1793년 인권선언서에 있는 내용이죠. 서양사 개론에는 1793년 인권선언서 내용이 빠져있어. 빠져있는지 모르고 혹시 안쓴 건지 모르겠는데, 빠져있어요. 그래서 서양사 요번에 최근에 나오는 서양사 강좌 내용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자세한 거 보고 싶은 분은 거기 참고를 하시고요. 생존권과 노동권, 그 실업자의 병합자에 대한 공공의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어떤 사회의 민주화, 그냥 복지국가를 내포하고 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지만 이 헌법은 국내의 비상상태로 그 실시가 보류되었다. 지도동파의 수청 이외에 지방에서는 지도동파 계열의 어떤 연방주의자,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주장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리옹, 뚜루우즈, 보르도, 마르쉐유 같은 반란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국경에서는 오스트리아와 폴란드의 공격이 계속 격화되었다. 파리에서는 아시나 집회의 계속적인 하락과 물가고, 식량난이 민중에 동요했고, 이를 이용해서 극단적인 가격파들이 반정부 움직임을 일어났다. 자, 이러한 국내의 위기한 위급한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공회는 공안위원회를 강화하고 국민 총동원령을 내리고요. 그다음에 최고 가격제를 이제 실시해서 물가 임금을 통제 강화했다. 이 최고 가격제는 예전에 제가 아니 그 시험 문제 나왔죠. 04년 기출 문제. 그래서 1794년 93년 10월 10일 로베스피에르가 주도한 공안위원회는 수수 혁명정부임을 선언하고, 그다음 10월 10일 왕비를 비롯한 반혁명 분자와 지도동파 위원들 대대적으로 처형을 감행했죠. 자, 이때 정치권이 공포정치가 있었다. 요게 이제 공포정치고, 이미 공포정치 분위기는 뭐야? 쫙 깔려있었죠? 예. 자, 이보다 앞서 국민공회는 미터법을 채택하고요. 1793년 10월 초에는, 에서 1792년 9월 22일 기점으로 혁명령을 정했다. 혁명령은 그 밑에 있어요. 한 달에 30일을 하고, 12대에 일주일을 하고, 연말에 남은 기간은 5일 동안 후일로 삼았다. 그래서, 월명은 그 달의 기후와 계절적 특징을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좀 눈에 있는 부유매도, 그 다음에 그 이렇게 보면 밑에 있는 대로민들로 이렇게 이제 명칭들이 보이죠? 다 혁명정을 갖다 붙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혁명정부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 공안위원회의 비상한 노력으로 전세는 호전되고요. 국내 반혁명 세력들은 진압되었다. 그래서 경제도 그런대로 안정을 회복하였다. 근데 이제 자코뱅 내부에서 이제 또 당통파와 그 다음에 엘벨파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코뱅 내부의 당통파를 중심으로 온건파가 대두했고, 알량제를 대신한 가격파인 엘벨파는 극단적 비그리스도교화를 전격 추진했다. 자, 청렴으로 일어난 로벤스피에르 이상은 도시나 농촌의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주권을 행사하며 자유롭게, 그리고 지나친 부와 빈곤 없이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덕의 공화국이다. 덕의 공화국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도시나 농촌의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하고 독립적인 세력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주권을 행사하며 자유롭고 그리고 지나치게 부가 빈곤 없이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너무 뭐냐면 이상적이고 구체적이 못하죠. 예매하고 추상적이잖아. 로벤스피에르는 청렴하기도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자기 사욕을 챙기지 않았어. 어디서 샀냐면 저기 하숙집에서 샀어요. 최고 권력자가. 그래서 하숙집 아줌마한테 이제 나중에 단두대 갈때 물건 챙겨달라고 유언 남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만 청렴하면 뭐해? 그리고 항상 그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건또 아니거든. 이상적인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조광조 보세요. 얼마나 깨끗해. 근데 현실성이 떨어지죠? 예. 그래서 제가 볼때 조광조 비슷한 인물이야, 이 사람이. 예. 자,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제가 예전에 이런 사람 되게 좋아했어요. 로맨스 피해드 같은 사람. 근데 살다 보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아, 너무 피곤해. 예. 별로 그렇게 이득도 없으면서, 실습도 없으면서, 하여튼. 그런 이러한 혁명개혁을 이제 달성을 위해서 국민공회를 헌정적 기반에 삼고, 자코뱅파와 상케르트 제후도 내 혁명의 적을 타도해야 된다. 자, 생각하였다. 그 때문에 혁명세력의 분열을 가져왔던 것은 행위는 용납할 수 없었고, 좀 원칙주의 FM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처형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뭘 가지고 있죠? 꼰대 기질을 좀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당통파를 기요티에 보내고, 그 다음에 방통주법이라고 해서 반혁명자 용의자들 제사를 몰수해서 빈곤한 애국자를 분별했는데 이를 실시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엘베포 제거와 함께 쌍게트 유대에 약화시켰다. 그래서 쌍게트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쌍게트 유대와 그 약화를 불러일으킨 두 가지 조치 쓰라고 하면 뭐였겠어요? 방통주법을 보유시켰고, 하는 누굴 수청시켰다? 엘베포를 좀 수청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로베스피에는 민중의 종교심을 달리고 있어. 이건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뭘 믿고 있었어요? 카톨릭을 믿고 있었으니까 이 카톨릭은 혁명의 적이야. 그래서 이걸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최고 존재라는 어떤 그 절대적 숭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신론적인 어떤 입장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혁명재판의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또 법을 만들죠. 그래서 프레디아 법을 이제 만들고, 그러나 내일정세 공포 정치를 반환시켰다. 왜냐하면 국내 정세는 안정돼 있고, 혁명군은 프레르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을 승리한 거야. 벨기에를 확보했으며 국민공회나 민중도 강압적인 공포 정치에 이제 지쳐 있었죠. 결국에는 테르민도 반동이 일어나서 국민공회 안에 반 로베스피에르파, 그러니까 중도파나 그 약간 당그 자코뱅 온건파 이런 세력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로베스피에르에게 독재자를 타도하라 외치면서 그의 반환을 중단시켰고요. 그의 체포와 고발을 거부했다. 약간 뭐 분위기가 뭐가 비슷하냐면, 그 김정은이 자기 그 누구죠? 그게? 그 저기 매형인가 수청시켰잖아요. 예, 그거 비슷한 것 같아. 자, 하여튼 파리의 쌍게트와 그들의 부재로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장석택이죠, 맞죠? 이름을 까먹었어 제가. 하여튼 자, 로베스피에르는 다음 날 그의 충실했던 협력자였던 쌍 쥐스트와 큐툰과 더불어 기요티의 입술로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로베스피에르의 몰락은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국면을 일단락지게 되었다. 국민공회에서 데르멘드 반동을 주도했던 위원들은 부패하거나 지방에 지나친 탄압으로 소환되어 로베스피에르 규탄을 주도했던 위원들과 중간파 위원들이었으나 그 배후에 혁명에 가격화를 신한 부르주아도 있었다. 자,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데르민드파라고요. 데르민드파. 그래서 데르민드파는 혁명재판소를 해산하고 공안위원회를 극도로 축소하고요. 그리고 통제경제도 포기했다. 그리고 덕의 공화국에 의한 강압과 통제 대신에 평범한 일상적 사회로 돌아왔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점은 이그 뭐냐 총재 정부가 좀 무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누구부터 극좌파와 구로 계속 공격을 받게 돼. 그 왕다와 보수적 우파는 백색 테러를 당해주고요. 아시나 가치는 더 떨어지고, 물가가 더 올라가고, 그리고 쌍케트 계층들은 이제 뭐냐면 반대 시위하고 뭐 이렇게 이제 혼란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데르민드파는 서둘러게 1795년 헌법을 만들게 되죠. 그것은 이게 뭐 이렇게 많이 적어놨어? 아, 여기 바베프의 그 음모를 갖고 이제 있는데, 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그 서양서 강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가만히 그걸 적어놓은 것 같은데, 자, 그래갖고 이제 유산계급 중심의 제한선거에 입각한 500인회와 원로원의 양원 입법부와 함께 원로원을 순출하는
그 원료원이 선출한 다섯 명의 총재가 주도하는 행정부를 구성했다. 다섯 명의 총재가 둔 것은 로벤스피에르까지 독재자가 나오지 않는 걸 바라기 위한 거죠. 자, 95년 헌법을 성립한 총재 정부는 대의전쟁을 치는 가운데 경제난과 재정난, 그리고 정치적 불안전이 시달렸다. 그래서 최고 가격제가 폐지되고, 인플레이션이 격화됐고, 민중은 물가에 시달렸다. 총재 정부는 거의 종이 쪽지나 다름없는 아시나 지폐를 폐기하고, 국가 채무의 3분의 1을 지불 거부하면서, 이걸 이제 좀 어렵게 하면 디폴트 한다 그러죠? 예, 우리 이제 돈못 갚으니까 배째겠다 뭐 이런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다음 고유의 보호관세를 설치하고, 그래서 사회적 기반이었던 상고부유주층을 무마했다. 아, 여기 밑에 베베프가 있네요. 자, 그러나 이제 이런 그 총재정부의 괴롭힘으로부터 좌우부터 정치적 공격이 있다. 왕당파 반란들이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자코뱅 후예들이 또 공격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중에 제일 가격파가 뭐였냐면 바베프라는 사람이죠. 예, 바베프인데,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농촌의 공동체를 중심에서 생산물의 어떤 국가 관리와 유통을 규제를 주장한 건데, 약간 뭐와 비슷하냐면 러시아의 인민주의자들 약간 비슷한 그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평범파의 음모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자세한 사회사 강의는 더 자세히 있어요, 이거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력이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냐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굴 동원하냐면 군대를 동원해요, 군대를.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갖고 뭐냐면 그걸 해결하려고 해. 예, 그래서 일종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그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한번 분위기 쇄신 딱 하고 또 이제 새로운 행정부를 구성해서 나가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불우메도 쿠데타도 실제로 나폴레옹도 일종의 친위 쿠데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폴레옹 자기 의도대로 정부의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총재 정부를 아예 폐지시키고 무슨 정부 넘어가는 거야? 통영 정부 넘어간 거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렇지 않아도 대외전쟁으로 계속되는 군대는 독자적 세력으로서 그 영향력이 커져 가고 있는데, 총재 정부가 정치적 갈등의 해결책으로 군대의 힘을 빌린 것은 수소 무덤을 파는 경우다. 뿐만 아니라 국유지 예산의 매각 등으로 혁명의 혜택을 받은 부르주아나 농민들은 전국의 불안전한 가 총재 정부에 허락하면 실망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들의 기득권은 뭘까요? 자신의 재산과 토지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그 당시 농민들은 이제는 혁명 세력이 아니었죠. 보수화됐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유능한 군사적 지도자에 기대했고, 부르메르의 나폴레옹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총재 정부를 쓰여줬다. 이미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원정이나 그 당시 이집트 원정 등등에서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또 지방발로 또 반란을 진압을 하고. 예.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코르시카 출신이죠. 그래서 코르시카에는 이탈리아 그 하급 가문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코르시카가 이제 원래 이탈리아에 있다가 누구한테 넘어가게 돼요? 프랑스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원래는 초창기 때 프랑스인이라고 생각 안 했어. 자기 이탈리아인이라고 생각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뭐냐면 독립운동을 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이제 뭐냐면 좌우측 어디 가요? 그 프랑스의 육군사관학교? 근데 거기 포병 사령 그 병과에 지원을 해요. 그래서 거기 공부했는데 그렇게 성적은 뛰어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의 꼴등? 하위권? 근데 뭐만 잘했냐면 수학은 되게 잘했다고 해요. 수학. 수학은 왜 그게 중요하냐? 포병에서. 왜냐면 포를 쏠때 수학이 되게 중요하죠. 군대 가시면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자포를 설정해 줘야 돼요. 그때그때 자포를 설정하려면 머리가 수학적 머리가 있어야 돼. 그래갖고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포병장교로 성공을 하게 된 거고, 이 사람 전략전술 보면 상당히 포병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명분이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프랑스 혁명의 그 의의와 이념을 볼게요. 프랑스 혁명의 전형적인 시민혁명이었다. 정치적인 전제적인 어떤 절대왕정을 타도하고, 그래서 시민계급들의 권력을 장악하는 되었으며, 경제적인 봉건적 잔재를 제거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어떤 그 발전을 가능케 했고, 이게 본자죠? 예. 자, 사회적으로 앙시안리즘에 신분제적인 어떤 법적인 평등과 특권을 타파하고요. 귀족계급에 대한 시민계급의 승리함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 시민사회를 가능케 했다. 사상적으로는 종교적이고 구습에 젖은 낡은
전 시대의 사고방식을 계몽사상의 전면적 승리했다는 것으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압축돼 표현되었다. 프랑스 혁명이 실제로 달성한 구체적 업적이나 성과는 중요하다. 그걸 달성하려고 했던 이념이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하다. 중요했으나 그것이 달성했던 이념이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하다. 그래갖고, 왜냐면 프랑스 이념은 유럽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일조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자유평등 우회로 한다. 그래서 자유가 어떻고 우회가 어떻고 평등이 어떻고 했는데 이거 각자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 시대로 넘어가죠, 나폴레옹. 나폴레옹 부분은 의외로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또안 나와, 이 부분이. 근데 제 생각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세계사 수능에는 나폴레옹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한번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 나폴레옹 부분은. 자, 나폴레옹은 이제 약간 이제 부르메르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이 당시 이제 3인의 통영 정부를 구성하죠. 초창기 때는요. 자, 3인의 통영 정부를 수립하고 자기가 일통령이 돼요. 일통령. 그때 이제 그 3인의 이제 통영 정부 안에는 그 시에어스 같은 유명한 사람도 또 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굴만 남죠, 일종의. 자기 이미지 포장하기 위해서 끼어놓은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정 개업하죠. 일단 중앙집권을 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무슨 법전을 만들죠?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죠. 그래서 이제 그 민법을 완성시켜서 그 당시 통일적인 법전을 편찬하고 프랑스 혁명의 성과를 정리했다. 그래서 후대에 여러 나라에 이제 크게 그 모국한테 크게 기여했다. 근데 이 안에는 좀 가부장적인 요소도 좀 많아요. 그래갖고 여자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재산권 인정하지만 그 재산권 처분해서 꼭 남편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 결혼 여자는. 뭐 이런 건 가부장적 요소도 좀 있어요. 그러면 프랑스 은행을 설립했다. 프랑스 은행은 일종의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 그 다음에, 국민교육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지옹 도나드. 그 지금도 있죠? 명예 훈장제도. 그래갖고, 예전에는 프랑스 혁명기에는 귀족들 허용을 이제 없앤다고 해갖고, 뭐, 칼도 못 차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뺏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좋은 것 같은데, 실상 그렇게는 아니죠. 인간이라는 게, 좀더 허용심이 있어. 남들보다 좀 남들도 인정받고 싶고, 남들 좀 약간, 더 잘나고 싶고, 그런 것들인데, 이걸 이제 뭘로 하는 거야? 레지옹 도나드로 주는 거야. 솔직히 레지옹 도나드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뭐 제사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훈장 하나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상당히 뭐냐면, 상징적 효과가 있죠? 지금도 김홍범 훈장 주냐 아니면 아니냐 하면서 말도 많잖아, 성 문제도.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종교적 관용을 내세웠다. 그리고 교회와 타협을 이제 하려고 해요, 카톨릭 교회와. 그래서 교황과 화해를 하는데, 교황과 왜 화해를 하려고 할까요? 일단은 그 당시 프랑스인들의 90%를 뭘 믿고 있었죠? 카톨릭을 믿고 있었는데, 아까 이제 종교 문제만큼은 되게 보수적이 됐죠. 그런 상황에서 교황과 계속 대립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교황을 인정하면서 왜냐면 적당히 화해를 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재산에 대한 포기하고 교황은 프랑스 혁명의 주교 임명권을 인정한 대신에 카톨릭이 프랑스 국민 다수의 종교를 선포하고 성서 성직자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황과 적당히 화해를 해요. 예. 그다음에 제1 제정 시대 때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일통령에도 뭐랄까, 여러 가지 이제,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서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됐죠. 그게 제일 제정이었는데, 그 전에 잠깐 여기 빠진 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거기 내정만 있고 외정이 빠졌네요. 외정 부분 좀 정리할게요. 자, 통영정부 당시 외정은, 자, 외정은, 그 당시 이제 이때 제2차 대불동맹이 있었어요. 자, 2차 대불동맹은 원래는 총재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요때 격파하려고요. 그 다음에 교황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제2차 대불동맹을 격파했다. 네, 요거 좀 기억을 같이 해 주시고. 자, 제1제정 시대를 볼게요. 제1제정은 그 뒤에 제2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붙인 거죠. 제정은 누가 통치하는 시대죠? 아이고.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죠, 황제가.
그래서 이제 제2쟁은 나중에 누이 나폴레옹, 네, 나폴레옹 3세가 통치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일단 통영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국민투표를 실시했어. 항상 프랑스는 국민투표 좋아해, 독재자들이. 은근히 근데 국민투표를 하면 의외로 독재자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와요. 왜냐면 그 당시에 프랑스는 민도가 너무 낮았고, 특히 이제 부르주아와 농민들 입장할 때는 자기를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카리스마적 인물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황제를 즉위하고 제1제정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영어 정복 사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결성된 3차 대불동맹을 결파하고, 그래서 이제 아우슈비츠, 그 다음에 드라파가 해전했는데, 여기에는 패배했지만 여기에서 승리했어. 그래서 나폴레옹 최대 승리죠.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을 격파하고요. 이걸 이제 삼제 전쟁이라고 해요. 전투는 세 명의 황제가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프랑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러시아 황제가 같이 전투를 했어요. 그 외에도 여러 전투도 있어. 근데 굳이 그 전투까지는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요건 외워두세요. 드라파칼라 해전은 좀 외워두세요. 그때 영국이 이제 그 바다 건너있었죠. 도보 쪽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했는데 이 드라파칼라 해전에서 영국이 누구한테 패배하죠? 레지던트한테 패배를 하죠. 레지던트에. 그래서 영국이 해상권을 장악을 해요. 어차피 해군이 강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영국을 고립화시키는 정책들이 좀 잔됐죠. 이건 대륙 봉쇄적으로 이제 한번 또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그 나일 연방을 이제, 결성되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시켜서 나일 연방을 했는데, 이게 브레스트루크 조약을 통해서 했다. 이거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나오면 나올 수 있어. 무슨 조약이냐. 예. 자, 그리고 이제, 1806년에 대륙 봉쇄령을 내요. 예. 그래갖고 베덴 칙령을 공포하죠. 그래서 주 내용은 이제 유럽 각국은 영국의 통상을 금지시킨다. 영국이 그 당시 이제 프랑스와 어떤 패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대륙 봉쇄를 내렸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실효성 없어요. 왜 없냐면 일단은 그 당시에 영국은 산업혁명 마중이기 때문에 세계 공장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영국이 아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유럽 각국이 아쉬운 거지. 왜? 영국부터 여러 가지 물자나 이런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상당히 이제 불편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 대륙봉쇄령은 실제로 뭐냐면, 여러 나라들이 이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냐면, 깨지게 되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대표적인 나라는 스페인, 포르투갈, 뭐, 러시아? 그래갖고,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이 이제 뭐냐면 대륙 봉쇄를 잘안 지켜지니까 한번 원정하고 거기를 이제 지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누구를 안 치냐면 왕으로 그 자기 형인가? 그 애를 안 쳐. 근데 얘가 되게 무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이나 그런 지역에서 반란이 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대표님 게릴라식 반란 있죠? 그래서 치고 빠지고 그런 식의 반란들이 일어났고 러시아가 또 이제 안 지켜주니까 원정 갔다 뭐야? 오히려 당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디에스탈 조약을 맺게 돼서 이때 이제 프로이센은 한번 이제 깨고 그 디에스탈 조약을 맺고 프로이센을 굴복시키죠. 그래서 프로이센이 자체 개혁이 이제 이뤄지죠. 이게 프로이센을 깬게 예나 전투 거야. 예나. 그래서 예나 전투에서 프로이센을 깨고 디에스탈 조약을 맺고 프로이센을 이제 굴복시켜. 그래서 프로이센의 그런 거를 이제 영토를 많이 그때 빼앗아 오죠. 그래서 베스트팔린 왕국이라든지 바르샤바 대공국 다 이게 뭐냐면 그 괴뢰 왕국들이야 다. 그래서 그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이기고 나서 뭐냐면 자신 많은 영토를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는 좀 뭐냐면 괴뢰 왕국도 있죠. 일종의 이런 것들을 정부를 만들어가고 간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나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프로이센이 이제 지니까 우리도 자체 개혁을 해야겠다 해갖고 한 것이 슈테인 하르덴베르크 개혁이죠. 자. 나폴레옹 몰락까지 오자. 자, 일단은 그 시발이 됐던 것이 그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반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원정이 직접적인 건데, 대륙 봉쇄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러시아가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 원정을 나갔죠. 그래서 원정 연합군이 이제 갔는데, 나폴레옹 모스크바까지 점령했지만, 곧바로 뭐야? 동장군에 걸렸어. 그래서 후퇴를 했죠. 후퇴하는 과정에서 키차크 기병대가 또 후미를 공격하고
결국에는 그 막대한 병력을 입고 왔는데 실제 돌아온 병력들 별로 없어요. 다 동상하고 도망치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이제 연합군이 라이프지션트에서 격파하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폐위당하고 이 사람이 엘베성으로 유배를 가요. 그 과정에서 이제 무슨 회의가 있었죠? 비인회의가 있었죠? 그 비인회의가 이제 뭐냐면 할때 그때 나폴레옹이 이제 거기에 탈출해가지고 뭐냐면 다시 들어와서 민중들의 격려한 그 환영을 받고 자기가 또 황제가 돼. 자, 그래가지고 있지만 이제 무슨 전투예요? 월투 전투에 패배를 하죠. 그래갖고 이 나폴레옹은 이제 저쪽 그섬 세인트 헤레나 고도에 가갖고 있다가 병에 걸려 죽었다고 그래요. 예. 자, 나폴레옹 전쟁의 의의는 프랑스 혁명 이념을 전파했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전파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독일과 그 다음에 이탈리아 영토를 자기가 마음대로 처리했죠. 근데 이게 의도하지 않게 수백 개의 영국,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수백 개의 영국까지였는데 몇십 개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나중에 통일 기틀을 마련해요. 비네이도 그걸 하고. 자, 프랑스 혁명의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혁명의 성과를 시민계급과 토지 소유자 농민들에게 유리하게 확장시켜줬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에게 위대한 국민의 영광을 보여줬다. 프랑스인 위대하다. 그런 이제 그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보나파르타니즘이라고 하죠. 보나파르타니즘. 이 보나파르타니즘이 일종의 민족주의인데 이것이 누구한테 영향을 줘요? 나폴레옹 3세한테 영향을 줘요. 예. 그리고 나폴레옹 여기 안 나와있지만 진병제, 국민군, 종전의 용병제나 상비군 중심의 어떤 그 군대 체제를 바꿔놨죠. 그 후에 나폴레옹한테 다 뒤지고 나서 한번 깨지고 나서 모든 국가들이 또 뭐야? 나폴레옹 또 본받아. 또 웃긴 게 나폴레옹을 공격하면서 욕을 하지만 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욕하는 대상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의도하지 않지만 또 상비군 제도를 이제 마련하고 군대 시스템도 아주 바뀌고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센 개혁을 보면, 자, 아까 이제 예나 전투에서 이제 디지털 유학을 맺었다고 했죠. 그래서 슈타인 개혁과 하르메 개혁 두 개의 개혁이 이제 동시에 일어났는데 슈타인은 이제 그 개혁을 보면 일단 농노 칙령을 공포하고요. 그래서 농노제를 폐지하죠. 그 당시 정근대 산문이었던 농노제를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이고 이걸. 자, 그다음 도시 조정을 위해서 길드 중심의 중세적 도시 자치를 폐지하고 중상계급 중심의 도시 자치를 수립했고 중앙기구 개혁을 구성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슈타인은 나폴레옹 압력을 받고 물러나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승한 사람이 하인덴베르크야. 그래서 이 사람은 슈타인 개혁을 이제 계승해서 정부기구를 개혁하고 그다음 조정령으로서 스타인 농업개혁을 보완했다. 그래서 보유지 처분의 자유를 인정을 해요. 보유지 처분의 자유를 인정했다. 그래서 이게 한계는 뭐냐면 농민의 인신의 자유, 보유지 처분의 자유를 획득했지만 보유지 상실의 위험을 또 수반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나중에 영주가 보유지를 강탈할 수 있는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못 마련했어. 그리고 대영주만 남고 그다음에 토지 귀족들의 독점이 지속됐다. 결국에 보유지가 많이 상실돼서 융커 지배체제는 계속 유지가 됐고요. 그래서 봉건제 자체를 없애지 못하고 봉건 최악의 경우만 제거됐고요. 그리고 근대 국가와 근대 사회가 포용한 뿐 권력은 아직까지도 계속 누가 가지고 있었다? 국왕이나 융커 군대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자유의 신장이나 국가의 본질 자체의 변화보다는 프로이센의 어떤 절대주의 근대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었다. 위로부터 개혁이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민족주의가 형성됐다고 했죠? 이때 민족주의는 약간 뭐냐면 뒤에 저항적 민족주의와 비슷해.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침략을 받으니까 그 대항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민족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독일인데 독일은 좀 민족주의를 좀 형성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야. 왜냐면 독일은 오랫동안 분열돼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 여러 민족들도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독일이 뭔가 근데 독일적인 것이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어디에서 찾았냐면 독일의 중세에서 찾았죠. 중세. 중세에서 찾았고 그 중세에서 뭐냐면 민중문학을 찾아냈어. 민중문학.
문화들 이제 찾아서 뭐 동아집도 이렇게 발굴하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독일어도 연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뭐냐면 독일과의 문화적 기반의 통합을 했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림 형제예요. 네. 그래서 독일어를 이제 뭐냐면 강조하고 그다음에 그 독일의 정통적인 어떤 그 문화 민중 문화를 찾아서 이걸 이제 동아지고 제작을 하고 이런 통해서 독일의 민족성 형성에 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피에테라는 사람 있죠. 독일 국민의 구학이라는 유명한 책 있죠. 그래서 예국적 아니 그 책이 아니라 유명한 그 강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했고 독일어가 이제 본원적 언어이며 독일 민족은 본원적 민족이다. 도덕적이고 본원적 민족이다 해갖고 독일 민족의 정의를 그렇게 내렸죠. 독일 민족은 독일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은 독일 영토에서라도 독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소수 민족들은 뭐야 이제 독일에서 배제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독일은 민족의 의미가 아니었죠. 중간 유럽의 중부 유럽을 독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독일어를 사용한다는 사람의 한정에서 독일 민족적 의미가 바뀌기 시작해. 자, 그 베를린 대학이 설치됐고 창설되고 이때 피에테르 같은 이제 교수님이 평성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서양사 개론에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나폴레옹의 등장인데, 요 부분은 좀 쉬었다 할게요. 예, 좀 시간이 됐으니까.